혼백했습니다. 하무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산소 및 포함 터빈 여력조 시설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터빈 여력조라는 것은 팀 터빈과 아쿠아 튜너, 즉열 액체 조화기를 사용해 열 에너지를 제거하여 물질의 온도를 낮추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예시로 미리 준비해둔 터빈 여력조 시설로 고온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상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설을 가동한 후 냉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주기 남짓한 시간 만에 농장이 충분히 냉각되어 다시 작물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설은 예시를 위해 간단히 만들어 둔 것일 뿐이라 실제로는 더 넓고 뜨거운 구역도 냉각이 가능하고 한번 시설을 구성해 두면 전력 공급 이외에는 추가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냉각 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터빈 여력조를 만드는 방법에 앞서서 터빈 여력조가 어떻게 열 에너지를 제거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팀 터빈은 최소 125도 이상의 증기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기계인데요. 증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며 전력 생산에 이용된 증기를 95도의 물로 배출합니다. 배출되는 액체가 입력된 액체보다 차갑고 흡수한 열 에너지를 전력으로 전환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쌓인 열 에너지를 처리하는 데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작동을 위해서는 최소 125도 이상의 증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열 에너지가 없이는 사용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열 액체 조화기는 입력된 액체의 온도를 14도 낮추어 배출하고 낮춰진 14도만큼의 열 에너지를 자신이 흡수합니다. 하지만 열 에너지는 액체에서 열 액체 조화기로 옮겨간 것뿐이기 때문에 쌓인 열 에너지로 인한 과열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열 에너지를 처리해 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터빈 여력조는 이 둘의 특성을 이용하여 냉매를 통해 목표 지역의 열 에너지를 여력조에게 이동시키고 여력조에게 이동된 열 에너지를 스팀 터빈을 이용하여 전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 열 에너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터빈 여력조가 어떤 과정으로 작동하여 온도를 낮추는지 설명하였으니 터빈 여력조 구성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터빈 여력조는 어떤 식으로 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구성하시는 편이 일반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의미이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먼저 터빈과 여력조를 원하시는 대로 배치하여 줍니다. 거듭 강조하다시피 어떠한 모양으로 만드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방의 높이가 4칸이 아닐 경우 심박수가 높아지는 질환이 있으시면 4칸으로 지으셔도 되고 여력조가 터빈 밑이 아닌 곳에 두고 싶으시면 다른 곳에 두셔도 됩니다. 다만 이때에는 터빈은 아래 타일에서 증기를 흡수하므로 증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뚫어주시긴 해야겠지요? 터빈과 여력조를 배치하셨으면 배관을 설치하여 주셔야 합니다. 배관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배관 브릿지 하나만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열액조 입력부 배관을 입력부보다 조금 더 지나가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 튀어나온 배관과 열액조의 출력부 배관을 브릿지로 이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브릿지를 설치해 주는 이유는 열액조가 멈추어 있을 때에도 배관이 순환을 하게끔 하기 위함인데요. 배관이 순환되지 않게 되면 냉매의 온도가 위치에 따라 큰 차이가 나게 되면서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브릿지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냉각이 필요한 위치에 냉매가 지나가게끔 해주시고 추가로 필요에 따라 터빈 위치에도 냉매가 지나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터빈 또한 작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방치해두게 되면 온도가 쌓이게 되고 과열로 작동을 멈추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방지해주기 위함입니다. 열액조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고 터빈에서 생기는 열 자체가 큰 편이 아니어서 방열 파이프는 살짝만 둘러주셔도 충분합니다. 딱 한 칸만 설치해둬도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보기 좋다고 생각하여 넉넉하게 3칸이나 5칸으로 설치하는 편입니다.
터빈은 흡수한 증기만큼의 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추가로 물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증기방으로 되돌아가게 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시설을 배치하겠습니다. 열액초 입력부 바로 옆 배관 위치에 배관 온도 센서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센서는 냉매가 충분히 차가워졌을 경우 열액초가 작동을 정지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센서를 바로 옆이 아닌 위치에 설치하시게 되면 센서가 현재 열액초에 입력되는 냉매의 온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게 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브릿지와 센서만 신경 써 주시면 터빈 열액조를 만들고 운용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으나 두 가지 정도 추가로 고려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냉매의 종류입니다. 열액조는 한번 냉매의 온도를 낮출 때마다 전력을 사용하게 되고 어느 냉매를 사용하건 간에 동일하게 14도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당 효율로 보았을 때 비열이 큰 액체일수록 효율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액체들로는 원유, 염수, 물 등과 같은 것들이 있겠는데, 이중 물의 비열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물이 가장 냉매로서 효율적이지만, 오염된 물은 물과 비열이 같으면서 어는 점이 더 낮고 끓는 점이 더 높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 냉매로서 자주 쓰입니다. 그 다음 고려사항은 열액조의 재질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강철 생산이 가능해지는 시점 이후에는 강철 이상의 재료로 대충 지어두셔도 과열 온도가 30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1.2톤의 강철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강철 열액조를 만들기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금 아말감으로 만든 열액조로도 충분히 냉각이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온도 센서를 추가로 배치해 주셔야 합니다. 온도 센서를 설치해 주시고 AND 게이트를 이용하여 두 센서를 열액조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금 아말감으로 만든 열액조는 과열 온도가 175도이기 때문에 175도 미만에서만 작동을 하게끔 해 주시면 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어 150도나 160도로 설정해 주는 편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 두시되 만약 열액조가 과열이 된다면 온도 센서의 온도를 낮춰주시고 열액조 주위의 온도가 빨리 내려가질 않아 열액조가 자꾸 멈춘다 하시면 터빈의 열 전환량이 부족하다는 뜻이기에 터빈을 추가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